자, 눈을 크게 뜨시고, 크게 뜨시고, 눈이 번쩍 뜨 있는 또 유부 한마디. 유머타임을 하겠습니다. 아, 그 옛날에는 그 배를 타고 다 왔다 갔다 이동, 그죠? 아, 지금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말을 탄다거나 저 강 너머 있는 윗동네 가려면은 배를 타고 움직였어요, 그죠? 예, 공감하시네요, 회장님. 옛날에 그렇게 저기 지내셨나봐. 옛날에 선비가 있었어요. 근데 그 과부 뱃사공, 그 뱃사공이 과부예요, 과부. 예, 그 선비가 그 배를 타고 옆 동네로 이제는 놀러를 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, 오, 그 과부 뱃사공이 너무너무 이쁘고, 그 또 선배님도 너무 잘생기셨나봐요. 우리 회장님처럼 둘이 한눈에 반해서 에, 가다가 배 강 한가운데서 사랑을 나눴다고 하네요. 아주 예쁜 사랑을 나눴대요. 그래서 어우, 선배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. 그렇죠. 배 위에서 배를 타보기는 처음이세요. 배에서 배를 타보기는 처음이세요. 어, 그쵸? 그랬다고요. 어, 그런 가부가 대답을 했습니다. 거참. 무리해서 물 받기는 저도 처음입니다. 네. 눈이 좀 반짝 뜨셨네요. 눈이 반짝 뜨셨죠? 네. 네. 아우, 그, 제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남녀 간에는, 그죠? 마음이, 에, 쿵쿵 뛰고, 멋진 남자, 멋진 여자, 멋진 할머니, 멋진 할아버지를 보려는 마음이 이렇게 쿵쿵 뛰고, 어, 설레이고, 그러는가 봅니다. 몇 년 전에, 제가 청국골이라는 데를 놀러를 갔는데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. 거기에 두 나이 드신 할머니,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건너편에서 앉아가지고 막 과일 뭐 이렇게 좀 싸우셨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먹여주면서 서로 막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. 제 친구가 저거는 분명히 부부가 아닌 거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어,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멋지고 예쁘게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아, 회장님도 멋있게 살고 계시죠? 네, 그럼요. 아, 근데 나이가 들면은 좀 감정이, 그렇죠? 감정이 조금 이제는 아, 권태기라고 할까요? 시들해지고, 무뎌지고. 아, 옛날에는 사랑 무뎌지고, 어, 맞아요, 무뎌지고.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사랑하러 살았는데, 아, 그, 농담식으로 뭐 전외로 산다는 친구처럼 산다는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신혼 시절처럼 이렇게 정말 연애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따가 손유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젊은 청춘 남녀가 어떻게 연애를 하게 시작해가지고 말콩달콩 재미있게 막 이렇게 만남을 시작했어요. 만남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어요. 그래서 놀러를 가서 막 밥도 해먹고 있자니까 좀 심심해. 그 남자가 심심하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게임 한번 할까?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배꼽 찌르기 하자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서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가위바위보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? 남자가 이겼어요. 여자가 졌어요. 그래서 남자가 이제 여자 배꼽을 찔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. 정전이 돼가지고서는, 좀 있으니까 여자가 막, 희는 소리를 내는 거야. 그러면서, 이봐요. 거의 배꼽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어머, 그래요? 나도 그거 손가락 아닌데? 그랬더니, 그러고서는 저기 불이 확 켜졌어. 정전 불이 확 들어왔어요. 그랬더니 세상에, 저기, 남자가 손가락도 아닌 발가락으로, 배꼽, 여자 배꼽도 아닌 콧구멍을 쓰신 분이야.
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